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이 추한 자본주의 쇼 보시느라고 쉽지 않으셨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으로 안 보셔요. 항상 자료만 보시니까. 네. 자, 아니, 오늘 네.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면 약간 피식 웃음이 네. 나올 것 같으니까 자제하는 것 같아.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 또 걱정이 많습니다. 어제도 많이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까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사실 어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셨던 게 한국만 빠졌잖아요. 아시아에서 또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들 하셨는데 결국 그 원인은 그거죠. 단기적인 변동성은 무조건 수급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도 있었던 것 같고 어제 하락을 이끌었던 주체가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건 저희 추측인데 CFD 반대매매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외국인도 아, 다 외국인이지. 외국인 잡혀요. 아 CFD 반대매매. 네, 왜냐면 아. CFD는 보통 이제 10시 이후에 나오는데 반대매매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코스닥을 3천억 팔았고 그걸 그리고 CFD는 외국인 아니잖아 사실은. 건물이 그러니까 한국 돈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에요. 어? 근데 이제 아. 외국인으로 잡히는데 그게 너무 또 금액들이 크잖아요. 그 내가 10배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주가 빠지면 당연히 반대매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제 환율이 안정되고 아시아가 어쨌든 올랐는데 한국만 빠진 건 외국인 또 매도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반대매매 좀 성격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CFD라는 거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요. 네. 그러니까 차익 정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뭐 만주 산다 그러면 그 외국인 계좌에서 외국인이죠 대부분 네. 그거 사고 그거의 퍼포먼스 먹으면 그 중에 수수료 내고 내가 먹고 네 맞아요 까지면 내가 그거 메워줘야 되고 완전 레버리지거든요. 네. 네. 그거죠. 네. 그 예를 들면 10%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그냥 10배 레버리지와 예, 비슷한 10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매매 많이 나오죠, 그게. 예, 10%만 빠져도 그냥 계좌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계좌가 예. 없어져. 예. 그러니까 거의 아웃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 삭제. 예. 그래서 그 매물이 좀 이틀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그게 좀 진정되면, 그러니까 증시가 그래서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네. 그런 게 이제 안 나올 텐데, 그걸 좀 오늘도 한번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2분 남았습니다. 네. 현재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그 코스피는 마이너스 출발을 할 거는 같습니다. 마이너스 7.5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조금 더 밀리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어제 급락했던 코스닥은 2.7포인트 오르면서 오늘 일단 출발은 양시장이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아마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효과가 조금 좋진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좀 밀리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어제 많이 좀 흔들렸던 이제 기업들이 좀 오늘은 출발이 한 1% 이상 나오면서 코스닥은 좋은 출발을 일단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중에 계속 좀 변동성은 뭐 분명히 커질 가능성이 높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수급하고 기관들이 어제부터 좀 저가 매수는 하더라고요. 네. 계속 좀 방어를 해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홍남기 부총리 그 회의에서 회의석상에서 네. MSCI 선진국 지수로 하는데 외환시장 개장 연장하는 거 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예, 예 뉴스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사실 MSCI가 우리나라 허용 안 해준 가장 큰 이유가 외환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외환시장 24시간 안 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부 의지는 좀 확고한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네,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9시가 됐습니다. 네, 열렸네요. 네, 출발을 했고요. 현재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밀리고 있고 워낙 이번 장에서 잘 버티긴 했는데 오늘 출발은 조금 밀리고 있고요. LG화학이 마이너스 한 2% 이제 LG엔솔 상장이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가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크게 변동 없는데 지금 오늘 SKI 테크놀로지가 2.7%로 가장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스웨덴의 그 배터리 회사죠. 노스볼트에 분리막 공급한다는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어제. 그래서 아마 그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7% 반등을 하고 있고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주죠. 현대오토에버가 한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어제 그 FNF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면세점 현장 인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내 면세점에서 외국인들이 그거를 뭐 규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좀 떠가지고 그래서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량을 이제 딱 규제를 규제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 사람들이 FNF, MLB 모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판매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빠졌는데 실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서 오늘은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한 1.2%, 그다음에 NC소프트가 1.9% 정도 반등하고 있고 좀 빠지는 기업은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그 코웨이가 한 2% 이상 빠졌고요. DB손해보험, 하나금융주죠. 그러니까 최근에 강했던 그 금융주가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금융업종. 금리가 살짝 내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현대산업개발, DLNC 같은 건설주도 좀 일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좀 많이 어제 올랐던 기업들은 좀 빠지고 최근에 급락했던 기업들은 약간 좀 회복이 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도 어떻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조금 오르는군요. 네,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밀리면서 지수가 하락세지만 일단 어제보다는 조금 분위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장중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살짝 오르면서 끝났는데 왜 이렇게 약할까요? 근데 우리 한국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보합이 끝났거든요. 아 빠진 게 없다. 그 급락장에도 안 빠졌어요. 삼성전자도 거의. 근데 이제 미국 마이크론도 최근에 한 고점에서 한 10%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이 올랐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아 오른 것도 없잖아요. 예, 사실 오른 것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오를 때는 좀 약하고 내릴 때 좀 덜 빠지고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엑세스바이오 같은 이제 진단키트 업체들이 좀 괜찮고요. 네. 최근에 그 안트로젠이 임상 실패 때문에 폭락했다가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 엔캠, 뭐 JYP 엔터, 컴투스 이런 이제 2차 전지 소재, 뭐 엔터, 게임주들이 일단은 반등해서 이들 업종이 올라가면 코스닥은 좀 좋을 수 있죠. 시총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코스닥 주도 업종들이 일단 오전 분위기는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좀 밀려요. 마이너스 6포인트인데 코스닥은 0.6% 플러스 5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최고의 위너는 K옵션 청약자들. 네, 맞습니다. 어제, 오늘도? 오늘도 아, 그래 조금 낙폭, 아, 저 등폭이 좀 줄었구나. 그러니까 10%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어제 저 뭐야, 같죠. 저 불통 나서 짜증 나서 매매 안 한 사람도 아. 오늘 파면 좋겠네. 예. 오늘 추가로 한 5% 더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침에 10% 올라. 따상한 다음에. 네, 오늘 네.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K옵션.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그 코스피를 700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537억 팔고 있고 기관이 179억 정도 팔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다 팔고 있고 기관은 어제 좀 산 거랑 좀 다르게 오늘 오전에는 조금 매도를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많이 파는 거는 외국인들이 아마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좀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전자의 매도가 좀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관 투자들도 전기전자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받아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급 상황은 그렇게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약하네. 예. 약하네. 코스피가 아마 그래서 아마 이 시총 몇 개 좀 흔들리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모습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가스관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상황이고 철강주들 좀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 보톡스 관련주도 오늘 좀 일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도 비트코인 요새 뭐 암호화폐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AR 뭐 VR 또 이런 NFT라든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주도 업종들이 일단은 좀 반등을 하니까 코스닥 분위기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좀 주도하고 있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삼성SDI 세 개 업체가 공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생산 업종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표 기업들 그리고 은행
네, 이런 기업들 또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까지 이런 대표적인 한국의 그 대형주들이 일단 좀 밀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가 뭐 코스닥은 조금 더 좋은 상황이고 코스피가 조금 부진한 네. 그런 오전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뭐 네. 다시 코스피도 좀 빠지고 네. 코스닥도 보합까지 밀리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네. 아, 그냥 내 있는 돈 있으면 그 돈 다 모아다가 공모주만 청약해야 되겠어요. 공모주만 청약해서 또 최대한 해서 받아서 다음 날 팔고 어때요? 이게 아니,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런 분도 계세요. 공모주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 예. 1년 내내 공모주는 뭐 공모 엄청 하니까 IPO 엄청 하니까 계속 공모주만 사는 거죠. 그냥 땡겨서 사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수익률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공모주는 적어도 딱 상장하는 날 막 확 빠지고 이런 경우는 전 거의 못 봤거든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예 없어. 아닙니다. 없어. 그거는 없어. 좀 너무 근데 그건 제대로 정보 드려야 되니까. 그래요? 기관 수요 측에서 흥행 실패한 기업들은 네. 공모가 상장하는 밑에서, 날? 네, 밑에서 출발해요. 상장하는 날? 대표적인 게 크래프톤이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크래프톤 공모가 회복한 지가 한참 됐었어요. 한 번.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있었고 롯데렌탈. 아, 그래요? 이 기업도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엄청 빠졌거든요. 아 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는 하여튼 매우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하여튼 그거는 근데 저 이제 내일 모레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지만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은 게 대규모 IPO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개인적으로 좀 바람은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너무, 다음 달 초에 또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몰아서 하니까 거래소에서 응? 예. 현대 엔지니어링 또 예, 있죠. 또 있어요. 이것도 한 1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몰아서 하면은 증시가 이게 남아나지 않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한국은 시장도 작은데. 근데 이거를 좀 약간 텀을 두고 하면 좋은데 이게 체력은 약한데 자꾸만 너무 IPO만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뭐 이렇게 수급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다 분할 상장이거나 다 계열사 상장이야. 현대 지인용 대주가 현대건설 아니야? 현대건설이죠. 네. 예, 종문구 회장 이제 지분 갖고 있죠. 그 변호사님 한 번 더 모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누군지 아시죠? 네, 그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아, 예, 잘 봤습니다. 네. 예, 진짜 좋은 말씀. 아, 모시기로 했어요. 네, 아침에. 자, 그리고 또 뭐 레포트들 좀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이웅찬 박윤철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건데 뭐 좀 답답한 시장이지만 어쨌든 이제 원인과 향후에 어떤 상황이 돼야 좀 시장이 좋아질지 그런 걸 좀 적어준 건데 일단 나스닥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연내 사회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너무 긴축 속도가 빠른 거 하고요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로 치닫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 넷플릭스 충격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제 맞물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준의 긴축만 있었으면 이렇게 빠질 리는 없죠.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오늘 새벽 기준으로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9% 빠졌거든요. 네. 장중 저점 대비. 그 정도 추세 전환이거든요. 네, 거의 뭐 그 2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물론 해결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당연히 인플레 압력이 완화돼야 되겠죠. 물가가 좀 중국에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생산자 물가는 좀 정점을 지났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미국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3월부터는 조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기저 구간에 또 들어간대요. 작년 3월부터는 좀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장 뭐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전 선택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경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밖에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이 조금 양보하는 모습이 일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유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약간 양보하는 모습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러시아도 밀어붙이기 좀 어렵거든요. 미국이 만약에 양보를 하면. 러시아에서는 거기라든지 발트 3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우크라이나 하면 진짜 턱 밑에 총 겨누는 네, 거니까. 네. 나토 그거 뭐 꼭 해야 되나? 예. 네. 무슨 병이에요, 그건? 앞에 어디 편의점 앞에서. 막걸리 드시면서 하신다.
아니 다 가깝하니까. 나토.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불편하지. 하면은 나토 딱 하는 순간 거기 뭐 어? 불편하죠. 안 그래도 그죠. 여기저기서 이렇게 쪼여드는 것 같은데. 네. 우크라이나 핵 있잖아. 핵. 우크라이나 핵무기가 원래는 많았죠. 한 1200개 있었는데 다 그거는 저 넘겼죠. 다 넘겼어? 네, 지금은 없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두 군데 다 아주 다행이다. 핵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야. 핵이 없는 게. 어? 네. 근데 그 나라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괜히 줘갖고. 네, 물론 이제 그 준 걸로 이제 뭐 핵발전. 핵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핵은 좋은 게 아니라고. 핵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아니까. 그러니까 네. 핵이 인류 핵 전 세계 핵이 아무것도 없으면 좋지. 핵 꿀잼 어떻게 하실래요? 아, 핵노잼.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체크할 거는 이제 러시아 주가 지수도 좀 체크는 해야 된다. 요새 러시아도 엄청 빠졌더라고요, 주가가. 그래서 러시아의 주가 지수나 CDS 신용부도 스와프 지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면 좀 리스크가 완화되는 걸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면 기술주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뭐냐면 펠로톤이라는 기업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홈트하는 집에서. 그게 정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진 상태인데, 뭐 얼마 전에 바이크 생산 중단 뉴스도 있었고, 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나스닥 성장주들이 다 언택트에 기댄 기업들이 많아요. 집에서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지나놓고 하는 얘기긴 해요. 뭐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근데 집에 두 가지 있잖아. 그 러닝머신 있잖아. 네. 그거 사다 놓으면은. 두 달 있으면 빨래를 걸기 시작해. 아, 걸기 너무 좋아. 네. 딱 옷걸이 진짜로. 너무 좋아요. 어? 자전거. 양말 걸어. 진짜로. 딱 걸기 좋게 해놨더라고 또. 진짜 그래. 네. 아 진짜 딱 내가 하면 그 제조사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옷걸이용을 감안하고 옷 걸기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더만. 경험 있잖아 다들. 네. 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기도 있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또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더 등한시할 수 있으니까. 아유, 나가면 또 그만 못 있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데 이게 뭐 펠로톤만 그런 게 아니라 준비디오도 요새 안 좋고 뭐 이런 기업들의 성장률이 빠졌는데 거기다 이런 또 실질금리까지 오르면 당연히 PER이 낮아져 버리거든요. 높은 밸류를 못 주니까. 그래서 지금 뭐 가장 그 미국에서 아크 ETF도 지금 상당히 너무 안 좋잖아요. 상황이.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까지 크립토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고 여기에 넷플릭스까지 가세를 하다 보니까 데미지를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애플도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과연 온택트에서 이제 이쪽 오프라인으로 넘어갈 때 네. 이제 앞으로 넘어갈 텐데 실적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거냐. 얘네도 똑같이 하향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뭐 우리는 그 앞에 펠로톤하고 다르다. 자신감을 보여주면 미국 증시도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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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연준의 FMC도 중요한데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애플이라는 이제 독보적인 기업들이 어떤 전망을 해주는지.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뭐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좀 작을 것 같다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일단 PER 10배로 워낙 많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고 미국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싸고 네. 중국이 지금 돈을 풀고 있잖아요. 미국과 달에.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중국은 오늘 올랐더라고요. 예. 홍콩은 많이 빠지고 홍콩은 좀 한 0.9% 정도 빠졌고 근데 아시아에서 홍콩하고 한국만 빠졌어요 어제는. 예, 대만, 일본 다 올랐고요. 일본이 이제 뭐 저 경기 부양한다고 중앙은행에서. 예. 대만은 TSMC가 워낙 좋더라고요. 주가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손잡고 떨어지기 좋은 나라인가 봐요. 항상 외국 어디가 떨어질 때도 우리랑 홍콩, 우리랑 대만, 우리랑 일본 예, 두 나라만 이게 항상 맞아요. 떨어지는데 항상 우리는 껴. 맞는 것 같아요. 중국 예. 급 나가는 날은 같이 빠져. 올라가면서 손을 놔버려. 떨어질 때 쭉 가다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 손 딱 놔버려. 야 얘네들 진짜 스테이 돼요. 우리를 너무 너무 물로 보는 거 아닌가. 같이 나스닥 조심하세요. 진짜 이러다 투자 다 회수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땐 그렇게 사업 게임만 투자 회수해도
쟤네들 저 많이 네, 달고 받을 꽤 많죠 진짜 금액이. 아이고야. 네. 자,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원인은 어쨌든 물가니까 물가에 따른 통화 긴축이니까 요거는 아마 물가 지수가 3월부터 역기저 효과 들어가면 좀 안정화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어쨌든 이제 고점 좀 징후들이 조금씩 나오나 봐요 미국과 프랑스에서 그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아마 미국 경기도 다시 고를 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2분기에 그게 좀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아까 김현주 연구원님도 한 3월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1, 2월까지 좀 힘든 구간이 이어지겠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좀 3월부터는 조금 그래도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건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새 뭐 풍력주들이 되게 안 좋은데 그 NH의 정현승 이민재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준 건 뭐냐면 사실 그 풍력의 대표 회사가 그 지멘스라고 아실 거예요. 그렇죠. 독일에 지멘스 터빈 네, 만드는 데죠. 네. 터빈. 아, 지멘스. 그다음에 덴마크의 베스타스. 그렇죠. 베스타스도 작년에 실적 안 좋게 나와서 한번 부러졌는데 네. 지멘스도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했대요. 안 좋대요? 근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다 마찬가지인 게 그 비용 부담이 좀 큰가 봐요. 아. 거기에 원자재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뭐 터빈 아니, 같은 거기다가 풍력을 하려면은 배 실어야 되거든. 네. 근데 거기 풍력이 이제 이 블레이드라고 이제 바람개비가 네. 있고 네. 터빈이 있고 타워가 있고 하부 구조물 이 네 개 파트로 돼 있거든.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서 보면요 멀리서 우리가 산에 있는 풍력 발전 그 바람개비는 그냥 예쁘게 보이죠. 실제로 그거 내가 한번 가봤거든. 그거 아, 하적장. 크기가... 아, 이거 설치한 거 말고 하적장, 네, 하적장. 입이 쫙 엄청 커. 근데 그걸 운송을 해야 되니까 네. 기름값 올랐지. 거기다가 이제 해상 운임 올랐잖아. 거기다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기름값 확 올라가는 거야. 풍력 조금 들어가셨었던 모양이네요. 옛날에? 저는 지금도 있어. 아, 풍력 갖고 계세요? 있죠. 네. 아니 섹터별로 없는 게 없다니까. 네. 아 그리고 바람이 좀 들분데 유럽에. 아 진짜 이런 건 난 너무 실망스러워. 나는 아니 뭐 형님한테 실망스럽다는 게 아니고 아니 바람이야 늘 저 더 불기도 하고 덜 불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바람 좀 들분다고 주가 빠지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나는 정말. 아 확실히 바람이 좀 들분아 봐. 옛날에는 바람에 대한 게 되게 많았어. 바람. 어? 바람이려. 어? 뭐예요? 뭐 갑자기 왜 이러시는 아니, 거예요, 형님? 김봉준 씨가 지금 갖고 있다고요, 저거 지금 그런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나를 성장시키고 파라리 바람이다. 뭐, 어? 뭐 이런 바람에 대한 시, 노래, 바람의 아들, 바람의 아들, 어? 많았다고. 근데 요즘 뭐 나온 게 있어? 어? 없네. 없다니까. 예, 네, 없어요. 잘못 들어갔네요. 도대체 몇 프로가 빠지는 거야, 씨? 바람이 분다 이소라 그래 참. 풍력은 도대체 뭐 아니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인데.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앞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지금 당장 좀 못 가는 이유는 저는 이제 방금 요거 지멘스 같은 베스타스도 그렇고 아유. 일단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적이 자꾸 미스가 나요. 54,800원이 네. 뭡니까? 뭐예요 이게? CS? 아유 내가 이걸 87인가 얼마 들어갔어 내가? 아유 됐어. 아 이제 나는 이제 친환경 쪽은 저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친환경이랑은 완전 척을 지기로 했어요. 아 난 친환경 뭐 어쩌고요. 아유 됐어요. It's over. 네. 예. It's not my business입니다. 아니 근데 방향은 맞는데 방향이고 예, 됐어요. 방향... 아니요 방향도 안 맞아 안 맞는 것 같아.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지멘스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는 12%나 지금 급락을 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근데 해상 쪽은 괜찮대요. 근데 괜찮긴 한 아니 그 해상 쪽 풍력은 나쁘진 않은데 육상 풍력이 지금 신규 수주가 거의 안 되나 봐요. 잘 그게 좀 위축된 것도 영향을 줬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풍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의견인 게 뭐냐면 미국하고 국내를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2030년에 30기가와트 해상 풍력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런 발주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특히 근데 이게 통과가 아직 안 돼서 좀 약간 리스크가 있었던 게 그 BBB 통과하다가 임기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돼요. 답답한 나라야. 네. 뭐 아니 하원 민주당이 저기 하지 않아요? 아니 정권 초반에 밀어붙여서 뭘 해야지 맨날 뭐 아.
네. 답답해. 그런데 이런 미국 인프라 투자도 됐어.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법안 통과가 일단은 아직은 좀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한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나와야 풍력주들은 좀 한번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오늘 요거는 이제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한증권의 그 최도연 이사님하고 고용민 애널리스트가 오늘 나왔는데 그 반도체 장비주 투자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긴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면 장비주 투자할 땐 옛날엔 사이클이었대요.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 많이 하면 좋고 줄이면 안 좋아지고 그런 사이클로 항상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다르다. 장비사들이 실적 보고 갈 것 같다. 그 현상의 배경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이클이 좀 굉장히 이게 진폭이 낮아진 게 하나가 있고 대규모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미세 공정 때문에. 네. 그리고 투자처가 많아졌어요. 옛날에 메모리 위주인데 이제 비메모리까지 늘어나고 있고 또 장비사 간 시장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D램이나 메모리 사이클 좋다고 장비주가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선별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눴는데 고객사가 많고 매출처가 다각화된 기업, 뭐 비메모리나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보안 투자가 되는 그런 회사들 한마디로 보안 시장 투자?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 장비 중에서도 증착 장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장비들을 많이 쓰는데 요새는 원자 증착이라는 것도 써요. 네. 그게 굉장히 또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장비 시장 내에서 새로운 기술 때문에. 그래서 요런 한 세 가지 분류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꼭 장비 그러니까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뭐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매출처 있잖아요. 네. 그 메모리만 하는 거 말고 아니면 비메모리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 괜찮고 골을 많이 넣어야 이긴다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골이요? 야, 골을 넣어야 이기지. 아니 그런 회사 당연히 사고 싶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네. 분석을 해놔서 적어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네. 한 100페이지 돼요. 그래서 아. 한번 시간 나실 때 제가 네. 종목 얘기 하긴 그러니까 네네네. 한번 꼭 읽어보시면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반도체 꼭, 장비 쪽, 네, 장비 쪽 네. 한번 투자하신 분들은 야, 장이 또 많이 빠진다. 또요? 네, 시장이 지금 오늘은 또 안 빠지던 삼성전자하고 코스닥도 좀 빠지고 오늘 코스피가 많이 빠지네요. 네, 어제 좀 어제도 물론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또 삼성 SDI 이런 기업, 또 포스코까지 좀 빠지면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아... 다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1,7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아 근데 다 미장 간다고 다 그랬거든 한 달 전까지도 네. 한국 주식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미국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 지금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터키장 가야 되나? 러시아는 19% 빠졌고 네. 올 들어서 터키 이름 바꿨어요. 트리키루. 응? 국명을 바꿨다니까. 터키가? 응. 아 그래요? 에르도안이 바꿔버렸어. 참 나라 이름을 바꾸네 이거. 뭐 티르크? 티르크인가 뭐. 그래. 아, 자기 나라야 거기가 자기 개인 나라도 아니고 이름을 바꿔. 어? 자 터키탕 아니고요. 튀르키예. 튀르키예. 네, 튀르키예. 뭐 원래 그거 아니에요? 쓰는 건 비슷한 거 아니에요? 튀르키예. 모르죠 이제. 여튼 뭐 국호를 바뀌었다 이거죠? 네. 추진한다는 거야 에르도안. 추진한다. 네. 아 갈 곳이 어디냐? 중국.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 중국은 10시 넘어야 개장합니다. 아직은. 중국 쪽으로. 네, 중국? 예. 네. 전에 작년에 중국 갔다 뭐 호되게 당한 분들이 많죠. 저도 이제 그중에 한 명인데. 나는 중국을 투자를 좀 안 하려고 하기가 어려운 게 중국 가다가 공안한테 체포될까 봐. 하도 중국 욕을 했더니. 응? 자, 하여튼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 이럴 때 그
시원하게 그냥 영화 하나 보면서 이런 잊어버리면 어떨까요? 네? 26일인가 내일 이제 개봉하는. 아니 나 이거나 봐야 되겠다. 빅테크 수업. 아직 뭐 영화 얘기할 땐 좀 가만히 있겠어요 형님.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래를 바꾼다는데. 해적 도깨비 깃발이란 영화가 내일 이제 개봉을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죠. 강하늘 씨, 한효주 씨, 이광수 그리고 권상우 씨도 나옵니다. 저 두 번째가 한효주 씨야? 완전 변신했죠? 오, 한효주 씨가 전혀 완전 달라졌죠. 다르네. 예, 네, 한효주 씨의 새로운 매력을 찾을 그러니까.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자, 강하늘 씨 저기 나왔던 미생에 나왔던 분이지. 네. 이광수? 이광수 런닝맨. 네. 저기 뭐야? 중국 향매추를 고려했나? 그것까지는 말 수 없으나. 권상우 씨가 나온다. 네. 역대급 야, 권상우, 어드벤처. 권상우 사극은 거의 못 봤는데. 요건 이제 사극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사극의 형식을 퓨전? 띈 완전 그 캐리비안 해적 같은 거죠, 한마디로. 아, 그런가요? 네. 아주 그 어드벤처 블록버스터 가족들과 함께 보실 수 있는 신나는 영화. 설 연휴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께 우리 선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람권 좀 어떻게 한번 쏩니까? 형님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초대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이 제작사를 쫄라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벤트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저희가 잘 고민해 볼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영화 도깨비 깃발 해적 요 영화 해적이 이제 전에 한번 있었던 건 아시죠? 그 손예진 손예진이죠 손원진이래 손예진 씨 나왔던 그 해적 그 아마 후속으로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해적 그래요? 도깨비 깃발 요거 한번 저희가 티켓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어떻게 지금 아무리 저희가 시간을 끌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아 이게 좀 반등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외국인들 매물이 좀 너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는 좀 사고 기관들도 뭐 그렇게 포지션이 나쁘진 않은데 외국인 그 현물 매도가 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계속 쏟아지니까 저게 조금 진정돼야 뭐 이걸 누군가 받아서 올려주면 모르는데 한국이 지금 받아줄 주체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걸 연기금이 좀 받아주면 좋은데 연기금도 지금 힘이 없는 상황이고. 연기금은 뭐 팔지만 하면 다행이지. 네. 계속 팔잖아요. 오늘은 뭐 팔지는 않는데 뭐 받을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대로 지금 코스피가 계속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정프로는 며칠 전부터 아예 텔레비를 안 트는구나. 아, 그 종목이요? 어. 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트네. 큰 의미 없잖아요. 잘하고 있어. 네, 저는 해적이나 보러 갈랍니다. 가만히 있구나 보니까. 팔 수도 없어요 지금은. 나는 못 팔아 이거는.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혹시 오시나요? 네, 오늘 저녁에. 아, 오늘 저녁에. 네. 오늘 저녁에 염 이사님과 함께 또 저녁 방송에서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잘 또 짚어보면 뭐가 좀 나오겠죠. 네. 혹시 음식료가 좀 세네. 네, 음식료. 아, 그렇습니까? 음식료 어제에 의해서. 세봐야 뭐 저 하락폭이 좀 적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올라요? 네, 오르는 것도 있어요. 그 미국에서도 음식료 회사들 신고가가 많아요. 아, 그래요? 최근에. 근데 어제 농심이 한 6% 급등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라면값 작년에 우리 한참 얘기했잖아요. 뭐 올린다 막. 근데 이제 주가는 지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늦긴 했는데 아, 그게 가격 전가 가능한 업체잖아요. 음식료는. 그 인플레 가격 전가 가능하니까 네네네. 또 약간 방어주 성격도 있고 그래 좀 강한 것 같아요. 어? 농심 어제 그래서 뭐 농심 제일제당 뭐 이런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내드립시다. 네, 30분이다. 고생해주신 우리 네.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